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2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. 홍 시장의 구체적인 선거법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 매수 혐의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. 한편 이날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시장의 자서전 일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6.1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입니다.